뭐? 제필이가 킹카가 돼서 나타났다고? 그래. 솔직히 제필이 옛날에 살짝 찌질했잖아. 근데 걔네 아버지가 미국에 사업이 대박났대. 제필이도 완전 멋있어지고. 야, 거기다 하버드 다닌대. 하버드? 근데 걔 아직도 너한테 미련있나 보더라. 너 안 왔다고 하니까 엄청 서운해하더라고. 제필이 전화번호 알려줄까? 됐어. 나 남자친구 있잖아. 야, 너 장우 씨 계속 만나려고 그래? 솔직히 그 사람 진짜 별로던데. 네가 뭘 한다 그래. 장우가 얼마나 착한데. 그럼 내가 제필이 만나도 돼? 너만 아니면 내가 제필이랑 잘해볼까 하는데. 네가 언제 나한테 허락받고 남자 만났니? 맘대로 해. Tree. I smell flowers in the field. 어? 준세 안녕. 어머, 너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다. 공부나 해. 여기가 떠드는 데냐? 어? 뭐야, 어젠 샤방 못하더니 오늘은 또 찬바람 쌩쌩이네. 보배야,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뭐 안 좋은 일 있나 보다. 어쩜. 준세, 차가운 모습도 너무 카리스마 있고 멋있지 않냐? 에이그, 네 눈엔 안 멋있는 게 뭐냐? 글쎄, 제필이가 완전 킹카가 돼서 나타난 거 있지? 근데 걔 아직도 너한테 미련 있나 보더라. 아니, 미안 늦었지? 오늘 특별 레슨이 있어서. 배고파. 빨리 점심 먹으러 가자. 짠! 그럴 줄 알고 내가 김밥 사왔어. 이 더운데 여기서 무슨 김밥을 먹어. 내가 부채질 해줄까? 아니, 사실은 내가 돈이 3,000원밖에 없어서 오늘은 그냥 김밥 먹자. 니네 누나가 요즘 용돈 안 줘? 나 요새 누나한테 용돈 안 받아.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나 이렇게 키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더 이상 신세 질 순 없잖아. 신세 안 지는 건 좋은데 그럼 앞으로 어떡할 건데 무슨 계획 있어?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 매주 준비한 게 있어. 그게 뭔데? 매주 1,000원어치씩 복권을 사고 있거든. 뭐? 복권? 겨우 복권 사는 게 미래를 위한 준비야? 아, 그래. 이 복권이란 게 국민 계좌나 계속 같은 번호로만 사고 있는데 요새 느낌이 아주 좋아. 조만간 될 것 같아. 너 진짜 한심하다. 아, 네가 지금 복권 살 때니? 죽어라 노력해서 빨리 가수가 되든 다른 직업을 찾든 성공하려고 무슨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난 그냥 알았어. 앞으로 네가 싫다면 복권 안 살게. 됐어. 난 더 이상 너한테 아무 기대도 하고 싶지 않아. 우리 그만 헤어져. 뭐? 헤어지자고? 그 진심이야? 그래, 진심이야. 희진아. 희진아! 우리 화해했어. 준수야, 누나가 너 보약 지워왔다고 먹으래. 준수야, 네가 보기에도 내가 그렇게 한심하냐? 무슨 소리야? 나 희진이한테 차였다. 뭐? 선생님한테? 그래, 희진이가 나더러 너무 한심하대. 하긴 미래도 불확실한 가수 지망생인 희진이 같은 애한테 어울리기나 하냐. 그럼 삼촌도 선생님 포기하려고?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무슨 자격으로 희진이를 잡겠어. 삼촌, 이 보약 삼촌이 먹고 기운내. 고맙다. 근데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조카 보약까지 뺏어먹긴 싫다. 수고해. 뭐? 아, 장우 씨랑 헤어졌다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제 앞에서 장우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아유, 잘했어. 내가 뭘 했어. 빵식이 걔는 안 된다니까. 그래, 같은 남자가 봐도 빵식이 안 되겠더라.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빵녀한테는 빵식이 만난 애도 없어요. 그래, 니네 아직 젊어. 장우 씨가 지금은 별로여도 가능성이라는 게 있잖아. 가능성 믿고 언제 기다려. 희진아, 그냥 이미 성공한 남자를 만나. 그 당신 속물처럼 왜 그래? 아, 장모님이 우리 결혼 반대하실 때 당신은 어떻게 했어? 어? 나 아니면 절에 들어갈 거라고 머리까지 깎았잖아. 내가 언제? 아니, 기억 안 나? 아, 당신 결혼 허락받았다며 우리 고시원에 그 맨발로 달려왔던 거. 아, 울고불고 좋아하다가 그 가발 후려도 못 깨져. 당신 자꾸 이상한 소리 할래. 아, 그래, 빵녀야.
나도 종신 씨 사업 망했지만 결혼까지 했잖니. 그래서 언니가 지금 개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빵녀, 너 잘 들어? 사랑은 절대 밥 안 먹여줘. 부부가 살다 보면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뭔 줄 알아? 바로 돈 때문이야. 너 빵식에 계속 사귀면 맨날 김밥밖에 못 먹어. 이왕이면 맨날 스테이크를 사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란 말이야. 당신 어째 말 속에 뼈가 있는 것 같아? 그거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알긴 알아. 아 그러면 스테이크 사준 놈한테 지금이라도 가든지. 안 붙잡을게. 자기게 소개를 좀 시켜줘 보든가. 너 빵식이랑 사귀면 맨날 김밥밖에 못 먹어. 이왕이면 맨날 스테이크 사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란 말이야. 성민아, 나 희진인데. 네가 웬일이니? 성민아, 나 제필이 전화번호 좀 가르쳐줄래? 제필이 전화번호? 왜 그새 맘 바뀐 거야? 왜, 제필이 만나보려고? 왜? 너 그새 제필이한테 작업 걸었니? 야, 말도 마. 제필한테 전화했더니 네 얘기밖에 안 물어보더라. 뭐, 아깝긴 하지만 내가 양보할게. 제필이 전화번호가. 그래? 알았어. 진짜 왜 그래? 아니 굴러들어 박을 깨도 유부수지. 아니 빵빵한 퀸카드라고 선을 왜 안 보겠다는 거야? 누나, 나한텐 희진이밖에 없어. 누나도 희진이 좋다고 했잖아. 난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빵 선생님이 문화대 나오고 얼굴 반반한 거 빼면 뭐가 있어? 빵 선생님은 하다 안 되면 나중에 잡아도 늦지 않아. 넌 얼굴도 잘생기고 착하겠다. 그리고 내 동생이라 그러면 다들 좋아해. 그러니까 누나가 선보라는 여자들 한 번만 만나봐. 어? 싫어. 아무리 조건 좋고 괜찮은 여자들 다 들이대도 나한텐 희진이밖에 없어. 으유, 저 장우 바보 천지 같은 놈 진짜. 너 빵 선생님이랑도 헤어졌다며. 으이. 뭐야? 빵식이한테 괜찮은 킹카들이 줄을 섰다고? 아니 가만있어 봐. 지금 빵녀가 빵식이한테 튕길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고 보니 갑자기 빵식이가 아까워지네. 솔직히 빵녀 뭐 볼 거 있어? 아유 왜 이랬다 저랬대. 어쨌든 둘이 계속 만나야 돼. 그래 생각해보니까 빵이 이렇게 볼 것도 없더라고. 넌 말 좀 바꾸지 마. 준세야, 나 이것 좀 해석해줄래? 사전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그래. But remember Harry, the ones we love never truly leave us. They will always be found right here. 하지만 기억해라 해리,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단다. 그건 항상 여기서 찾을 수 있어. 이거 해리포터에 나온 대사야. 아, 그렇구나. 고마워. 니들 날씨도 더운데 팥빙수 먹으러 안 갈래? 내가 사줄게. 정말? 가자. 어제는 찬바람 쌩쌩 불더니만 오늘은 또 차박 모드네. 아줌마들 말대로 준수셔도 중간이 없다. 참. 그러게, 무슨 일 있나? 암튼 준수가 팥빙수 사준다니까 완전 땡큐지. 얼른 가자. 희진아, 무슨 일이야? 장우야, 미안해. 미안하다니 뭐가? 그냥 너한테 헤어지자 그런 것도 미안하고 그냥 다 미안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너처럼 착한 애한테 헤어지자는 말이나 하고 나 진짜 못됐나 봐. 그럼 헤어지자고 했던 거 취소하는 거야? 아, 희진아, 고마워. 고마워. 희진아, 다신 나한테 헤어지라고 하지 마. 안 그래도 나 얼마나 불안한 줄 알아? 네가 날개옷 입고 영영 날아갈까 봐. 날개옷이라니? 아이 왜? 그 선녀와 사냥꾼 얘기 있잖아. 넌 나한테 선녀 같은 여자란 말이야. 장우야, 미안한데 선녀와 나무꾼이거든? 그런가? 아이, 난 이래서 안 된다니까. 희진아, 앞으로 나 너한테 부족하지 않은 남친 되도록 노력할게. 책도 많이 읽고 가수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줄 수 있지? 응. 다시 빵집으로 들어갈 거지? 내가 데려다 줄게. 준수야, 우리 팥빙수 어디로 먹으러 갈 거야? 야, 뭐해? 팥빙수 어디로 먹으러 갈 거냐니까? 팥빙수 니들끼리 먹으러 가.
준수야! 아, 갑자기 왜 그래? 야, 이준수! 뭐야, 맨날 이랬다 저랬다. 아, 도대체 쟤 왜 저래?